그다음 37번. 보도 자료를 보면은 서울시의 근린생활시설 주택 사용은 불법이 돼가지고 건축물 대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877건에 이행강제금 6,200억, 62억을 부과했다.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쭉 보시면은 38번입니다. 이제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받은 겁니다. 김 여사 처분 사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으로 했다 이거죠. 주로 그입니다. 옛날에 주차다가 모자라가지고 사무실로 해가지고 사용성이 끝나고 나면은 죽었습니다. 그런 게 많죠, 그죠? 사무실인데 죽었어. 싱크대 갖고 죽었습니다. 그런 거 전부 다 법조라고. 이제 항공사진은 옥상 같은데 뭐 다니다가 쭉 눈에 띄는 거,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정명령 강제금 내놔라 그거. 강제금이 이제 셉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또 바뀌었어, 거의.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이뭐 871억 건 적발해가지고 뭐 경매 나갈 때, 명도 당할 때, 쫓겨날 때, LH 니도 고생하라 그러면 이제 찌를 빚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뭐 4층에 2만 건 주문해갖고, 지는 잘 알죠? 그 집에 사는 사람 잘 압니다. 아, 저거 4층 저 2만 건 주문해가지고, 지는 이제 보는 거 찌를 빚갖고 이제 나옵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거 보면은, 제일 여기, 시가 표준액 4억의 펜션인데, 불법 용도 변경할 때, 이게 이제, 4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1억 6천만 원 내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두 배로 가중을 하고, 연 1회가 아니고 두 배가 되고, 이따 보면 4배가 됩니다. 4배. 이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할 때, 이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수강생이 이제 지난번에, 조그마한 이제 빌라를 15평짜리 것, 이제 낙찰 받으러 보니까, 옛날에 거는요, 5분 하고 나면은 땡치라고 없어졌어요.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그런 거는 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걸리는 거는, 임대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신정축, 주택수 초과, 5세대 이상, 용도 변경, 15평 이상,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걸리면은, 앞으로는 1배가 아니고 몇 배요? 4배. 거기 가서 4배. 4배. 그, 요것도 옛날처럼 5배만 하고 땡치라는 게 아니고, 무한대. 4배인데, 플러스 무한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면은 이제 시끄럽다 보는 거예요. 41번은 이방 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건축법의 79조 보면 됩니다. 79조에 읽어보시고 79조에 보면은 뭐 용도 변경은 원래 10%인데 이제 40%래 말이죠. 4배나 내야 되니까. 정축 현금은 원래 50%입니다. 원래 50% 정축 현금은.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요새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42번에 근생빌라 불법 용도. 여기 많습니다. 이게 피로티가 있고요,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근생이고 주거 3개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 다가구 이렇게 합니다. 생은 요거를 밑에 요거 근생을 불법으로 이걸 우리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빌라, 근생빌라 불법 용도 변경 이게 지금 많습니다. 대부분 여기 많이 걸려요. 걸리면은 자 시끄럽다.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량을 꼭 띄워보세요. 아니 보통 붙어 있으니까. 콕 눌려가지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명도를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면서 인사비 잡혀 준다고 셀이 구청에 한번 찔러 비면은 시끄러워요. 자, 한번 봅시다. 다중주택인데 싱크대 많이 해놨어. 내가 낙찰 받았어. 다중주택은 서울에 있는 거는 10억짜리를 한 8억에 받았어. 싸게 받았어. 7, 8억 받았는데 임대가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전세가 8천 1억 뛴 사람이 나갑니다. 이사비를 내가 100만 주겠다는 게 지는 500도래. 그래서 서로 싸움하다가 에이 막 병맞고 나갔어요. 나가서 뭡니까? 구청에다가 아그 다중주택에 싱크대 염안 되는데 다 싱크대 설치된 걸로 보는데 한번 잘 보시죠. 이래 보면 됩니까? 딱지 붙죠. 붙으면 누가 꼭 잡습니까? 낙찰자가 골치 아픈 거죠. 그런 거 저런 거잘 따져야 됩니다. 지금은 걸리면은 전에는 이제 다 조그마한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5분 내보내면 막 땡처럼 끝내 삐는데 자, 걸리면은, 시정할 때까지, 4배까지 물리겠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 이 정도 끝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뭐 했죠, 우리가? 주로 뭐 했습니까, 오늘?
행기 없네, 별로. 여러 가지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고. 집에서 잘 검토해 보시고, 특히 오늘 재미난 거 있거든요. 땡치라는 거. 요거, 이 요거 뭡니까, 이거? 오징어 게임. 참가자. 신청하는 거. 이거 빼앗들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하다가 빚이 많다고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그냥 땡치라면 됩니다. 땡치라고 다시 또 출하면 됩니다. 아무, 법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외국에는 그런 건 흔합니다. 개인의 시행 파산 이런 거는 흔하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거 한번 뭐, 빠가면 끊는 거, 빠가면 끊는 거 아닙니다. 막 깨끗하게 풀이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막, 정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막, 150만 투자해서 요, 해줄 테니. 자, 마치겠습니다.